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배은희입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회사 구호, 회사 사운 준비. 얍. 회사 사운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혁신력이며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에 믿음에 굳게 굳게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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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네, 힘차게 우리가 이제 사운드 외쳤으니까 또한 힘차게 우리가 오늘 미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주제 강의해 주실 분은 우리 임진구 사장님이십니다. 네, 임진구 사장님이 우리 오늘 뭐야, 사업자 방에도 예쁜 사진 올려주셨는데 너무 활기차게 임진구 사장님 주제 강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임진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임진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강의가 아니라고 그냥 있었는데, 어저께 저녁에 갑자기 첫 번째 사장님 아시죠? 누군지. 예,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식을 잘못 교육시킨 대가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도 뭐 적을 시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제 마음속으로 그래 엄마 다시 전에 하던 거 하면 안 되겠나 아무리 그렇지만 제 탕은 아니다. 제 탕은 아니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이제 평소에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던 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뭐 저의 인생 뭐 파노라마나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소통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싶어요. 소통에 대해서. 소통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부부 간의 소통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도 있고 그죠? 또 하나님과의 소통도 있고 그죠? 또 요새는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고양이나 뭐 강아지나 그 애완견 키우면서도 소통이 안 되면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스폰서와 파트너와 또 소통 또 우리 애터미 사장과 또 소비자와의 또 소통, 소통이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것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저는 결혼하기 전에 미군 부대에 한 8년 근무했었거든요. 미군 부대. 그 당시, 그러니까 한 40년 넘었죠. 40년 넘 전에 얘기인데, 그때는 미국 사람들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미군 부대 근무를 했으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참 밝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면, Hello, good morning, good morning,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사를 너무 밝게 잘해요. 그러면 그거를 또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웃으면은, 또 같이 손이 흔들면서 하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생활을 해가 왔어요. 미스 때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는 딸 많은 부잣집에 딸 여섯에 저희 집이 종갓집인데 종갓 대대로 내려오는 종갓집에 딸 여섯이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 놓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니까 딸이니까 그래도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줬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촌들 이름이 보면은 전부 구자 돌림이거든요. 남자들 구자 돌림인데 저희 집에서는 유일하게 저만 구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남자 이름이라 가지고 좀 엄청 많이 소심했어요. 소심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 이렇게 잘, 이렇게, 어디든지 잘 나서지도 않고, 이래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또, 이제, 저희 집에, 누가 손님이, 이제, 종가집에서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딸이 쭉 있으면은, 제가 그렇게 못났는가 봐요. 예, 어릴 때는.
아이고 쟤는 왜 저렇게 못났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못났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제가 더 미치게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더 못나서고 그렇게 제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군 부대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거기서는 제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딸만 여섯 있는 집에서 자랐고 저희 신랑은 또 저희 시집에는 또 딸이 없어요. 아들만 다섯이에요. 아들만 다섯이다 보니까 둘이 다 생활하는 게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저는 딸만 있는 집에서 자랐고 저희 신랑은 아들만 있는 집에서 자라나니까 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부부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여곡절 끝에 막 하여튼 사니 안 사니 그것도 뭐 이혼하자니 마자니 이런 소리도 이제 엄청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모든 게 나한테 잘못이더라고. 내가 내 잘못이더라고요. 내가 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내가 신뢰 그만 내 마음대로 내 틀에 맞춰가 신랑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는 서로 티각티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은 소통이 아주 잘 됩니다. 지금은 보기만 봐도 아저 사람이 뭘 요구하는가 진짜 그 정도로 소통이 통하니까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재밌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저도 이제 속범절 사장이 제 아들이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맞지요? 자식이라도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요거 입어라, 요거 신어라 하고 이래 하면은 따라줬지만 지금은 성인이잖아요. 그죠? 요새는 다섯, 여섯 살 돼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커가지고 얘기하면은 제가 성을 낼것 같아서 제가 참습니다. 그 좋은 게 좋다 싶어가 그래 언젠간 돌아오겠지. 우리 석지영 사장님도 옆에 있지만 잠수 탔다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또 올라오겠죠. 그죠? 맞죠? 때가 되면 올라오겠죠. 그거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 모두가 정말 소통이 우리 저도 이제 믿음 생활을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믿음 생활을 안 했어요. 결혼하고 이제 선볼 때만 해도 믿는 집안이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 믿는 집안이라면 아마 저희 집에서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완전히 대대로 내려오는 종갓집이라서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일절 안 하고 저 결혼하고 알았어요. 믿는 집안인 줄. 그런데 신랑이 안 믿으니까 신랑이 교회를 안 가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뭐 말하자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가다시피 믿음 생활을 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 믿음이 자라지도 안 하고 그 당시는 뭐 공부하고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 것도 없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알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제가 직장 생활한다 뭐 바쁘다는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제가 직장 생활을 정말 이것저것 안 해봤는 게 거의 없다시피 뭐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 믿음도 안 자랐어요. 믿음도 안 자랐고 성경 볼 시간도 거의 없었고 또 기도 이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앉아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기도로다가 소통할 줄도 잘 몰랐고 그랬는데 요새는 정말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진짜 이 소통과 하나님과 나와의 저는 항상 일방통행이었었어요. 제가 모든 거다 해놔놓고 하나님 아시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과도 나하고도 이게 소통이 돼야 모든 게 정말로 순조롭게 돌아가, 톱니바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다시피 같이 이렇게 엇갈려서 그저 돌아가는 거와 같이 그렇게 돌아가겠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이제 지금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또 애완견을 키우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애완견은 많이 키워요. 뭐 왜냐하면 소가족이다 보니까는 혼자 사시는 분또 자식들 다 보내고 늦게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적적하시니까 또 그렇게 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종종 다녀보면 애완견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저는 저는 사실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애완견을 만약에 키우면은 나는 너희 집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또 이렇게 소비자 집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안 좋아하더라도 이쁘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그 주인하고 애완견하고 이게 소통이 참잘 되더라고요. 앉으라고 하니까는 앉고 저기 가가 있어 하니까는 또 가가 있고 엄마야 말을 너무 잘 들어요. 훈련이 잘 돼서 그런지 말을 참잘 듣더라고요. 그렇게 소통이 잘 되니까 한 집에서 말을 못하는 애완견하고도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면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또 우리 또 스폰서와 파티너와 또 이제 서로 소통이 우리는 서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소통이 안 되면은 서로 갈등이 생기다 보면은 이게 참 갈등이라고 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진짜 이 갈등이 우리 마음속에 밉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이게 그게 눈덩어리처럼 점점 더 커져서 이 마음이 미운 마음이 더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이 조그마한 마음이 생겼을 때, 나는 이게 좀 섭섭하더라. 나는 이게 좀내 마음에 좀 와가 닿더라.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큰 형틀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애터미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오늘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게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소통이라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것도 애터미를 제가 애터미 도구를 만약에 선택을 안 했다면 또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이 애터미에서 우리는 서로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서로 이렇게 돕고 서로 도와줘 가면서 서로 성공을 이렇게 키워주는 성공하기를 이렇게 성공으로다가 이끌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파트너를 성공시켜줘야지만이 내가 성공하는 그런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우리 밖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밑에 사람을 어떻게든지 밟고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지만 우리 애터미에서는 진짜 우리 박완계 회장님이 진짜 마음이 진짜 애터미를 선택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시려고 애터미를 처음에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진짜 아가페 사랑으로다가 그렇게 애터미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회사를 설립하셔서 우리 모두가 선한 부자가 되게끔 또 우리가 벌면은 쓰는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거와 같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두가 우리 애터미에서는 아마 소통 안 되는 그런 파티나 스폰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다른 센터들은 그런 게좀 있다 하더라고요. 있어서 이제 이렇게 갈등을 많이 겪는 그런 센터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이스 센터는 없습니다. 에이스 센터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이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뭐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더 이렇게 짚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네, 우리 모두 우리 에이스 센터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진구 사장님. 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소심한 성격이 전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소심하셨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정말 열정적이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갑자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1분 스피치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1분 스피치 하시면서 소통에 관해 서로 공감했던 거나, 또한 더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1분 스피치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네, 서성진 하겠습니다. 네. 네, 임진구 사장님 소통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스피치가 곧 소통이라 생각하고 1분 스피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산 에이스센터에 사업하고 있는 서성진입니다. 저희 전직은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은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된 계기는 한 2년 전쯤에 대학교 친구들로부터 애터미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소개받은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대학교 친구들이 다른 네트워크를 소개하면서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것들은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하는 네트워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다단계 업체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었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한국 마케팅 신문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199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네트워크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어떤 밝은 면이나 어두운 면뭐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유독 그러던 중에 유독 한 회사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바로 그 토종 애텀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쫙 끌리면서 집중적으로 한 2, 3개월 이렇게 제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왕하는 네트워크라면 토종 애터미가 정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왕하는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러면 네트워크의 원리 원칙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고 네트워크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는 올바르고 정직한 회사 토종 애터미가 정답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제품들을 이렇게 써보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써야 할 생필품이었잖아요. 저도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이었는데 좋은 품질에 쓸수 있었고요. 또한 거기다가 이제 캐시백까지 되는 저렴한 가격에 쓸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해외로 이렇게 무한 단계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다면 나같이 이제 돈 없고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도 한번 성공해 볼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재심 합력해서 안정적인 소비자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10억 부자가 되는 겁니다. 10억 부자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저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전부 다쓸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랑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랑 한달 동안 제주도의 푸른 밤을 마음껏 즐겨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생생하게 상상하며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장진 사장님. 10억 부자가 꼭 되셔서 정말 제주도의 그 푸른 밤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스피치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네, 김태현 사장님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막 졸업한 이제 무직으로 생활하던 학생이었고, 네, 이제 애터미를 전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는 처음에는 제가 자주 가던 커피숍에서 이제 김지은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2030 세미나에 참석해서 애터미의 비전을 본후 애터미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나눔과 해외 생활에 힘든 아이들에게 이제 기부를 하고 이제 어머님께도 많은 용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임민고 사장님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저도 최근에는 김지현 사장님과 조진희 사장님과 같이 로드도 하고 이제 소비자 미팅도 많이 다녀봤는데 소통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소통에 대해서 이런 사회성적인 소통에 대해서 아예 처음이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소통도 여러 가지 종류로 많고 그 분의 타입에 맞게 이런 소통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김태현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태현 사장님은 무직이 아니시고 애터미 사업자이십니다. 네, 네, 김태현 사장님 열심히 뭐 김지은 사장님하고 조진 사장님 같이 다니시면서 사업하시면 뭐 많은 것을 배우실 것 같고요. 꼭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1분 스피치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한번 할게요. 이재영입니다. 네, 이재영 사장님. 오래간만에 한번 하는데요. 자, 저는 돈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애터미를 뭐 처음에 접한 거는 모임 관계로 청량리 센터에 가서 갔다가 우리 남해진 국장님 만나서 남해진 국장님의 뭐 권유 또뭐 가르침 받아서 직접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의 전직은 뭐 자영업만 한 40년 했습니다. 40년 했고요. 뭐 주로 한국에서 한 10년, 15년, 인도네시아에서 한 20년 정도 자영업을 많이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임진구 사장님 말씀하실 때그 애터미의 비전을 소통, 뭐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당연히 뭐 소통이 안 되고서는 모든 게 되질 않고 그건 뭐 중요하고 내가 이제 가끔 그이 사업을 하면서 임진구 사장님의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업은 제가 한 40년 사업을 해보니까 남을 옆에 가게를 밟지 않고는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업이든 공사건과 이치가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이치가. 그런데 유독 우리 그 애터미만 우리 탁월한 그 박한길 회장님의 그 대통 마케팅이 딱 탁월한 이 아주 경영 능력으로 그 남을 밟지 않고 사실 어려운 거 걸라냐 사업하면서 남을 고꾸러뜨리지 않고 이러든 되는 건 사실 모든 면에서 다 어려운데 진짜 그꼭 하위 꼭 같이 가는 사람을 성공시켜야 나도 성공을 할수 있다라는 이 마케팅 대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뭐 조금 아까 소통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뭐 요거 에스턴 화이트나 뭐 여기서 얘기할 때 제가 요거 주제 강의도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성공의 8단계 간단하게 성공 내가 저 성공의 8단계 뭐 결단 결의하고 명단 작성하고 뭐 소비자 고충도 만나고 맨 나중에는 뭐 복제 가는데 요게 8단계예요. 근데 저도 오늘도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 단계 한 단계가 아니에요. 요 8단계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느껴요. 결단 결의를 해도 행동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명단 작성을 해야 행동을 할수 있고, 네? 소비자 그 미팅에 참석해야 돼. 이것이 뭐 내가 행동하고, 뭐 결의하고, 명단, 이게 시간이, 이게 저는 약한저 1년, 저 해수로 2년째 애터미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본 건, 요 8단계지만, 요게 한 단계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뭐 행동하고 결의하면은 바로 명단 작성하고, 네? 바로 움직여서, 당중에 나 같은 사람 부대시키는 사람 그래서 내가 요거 좀더 자세히 한번 저 공부를 해가지고 요 다음에 내 주제 강의할 때 한번 우리가 그 애터미 마케팅부터 한번 주제 강의를 한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 들고 오늘 뭐 아주 소통 내가 꼭 원하는 게 소통인데 그 인간관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를 한번 만나 보니까 제일 처음에 소비자를 만났을 때 나의 진정성이 얼마큼 그 소비자나 앞으로 예비 사업자 되실 분들인데 그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승패가 갈린다고 보더라고. 내가 처음에 잘못 전달해 놓으면 그 사람을 되돌리려면은 뭐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백 번을 만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그래도 또 뭐 높아지면서 제일 처음에 소비자를 만났을 때 그 소비자한테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애터미를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좀 말이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요 다음에 제가 주제 강의할 때 뭐 다 배운 거지만 좋은 내용 가지고 한번 강의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영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주제 강의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스피치 하실 분 마지막으로 1분 스피치 한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현 사장님 하신대요. 네, 이현 사장님. 예, 저 오늘 임진구 사장님 그 이야기도 잘 들은 바로 소통인데, 우리는 이 살면서 저는 이제 금방 시작한 뭐 새내기 같은 사람입니다만은 나이는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사실은 그 큰 어떤 깨달음이라 할까 애터미에 대해서 느낀 게 있어서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어떤 그 우리 로얄 그룹에 계신 분 말씀인데, 우리 애터미와 같이 사업을 할 사람은 3에서 5%라고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소통을 하면서 그 괴로워하고 또 절벽을 만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욕심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모든 사람을 내 같이 사업할 사람처럼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만나고 이랬는데, 어제 내가 만나면서 느꼈는 게, 아, 이게 아니고 내가 권해서 쓸 사람이 있고 또 내하고 사업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업할 사람마저도 그 어제 남국장님이 저한테 아주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했는 게 서보게 하고 하는 일은 결국 우리하고 할 사람은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설사 좀 그걸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은 내한테 나의 어떤 소비자로서 역할을 해줄 사람, 또 내하고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볼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되 95% 정도는 우리 소비자라는 겁니다. 소비자. 그래서 그 소통을 하고 만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우리 특히 젊은 분들이 실망을 안 했으면 합니다. 다 되면은 그거는 1년 만에 로얄 가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사실 우리 소비자를 많이 만들고 그 소비자에서 우리 같이 사업할 사람은 분명히 나오리라 나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3에서 5%의 법칙을 잊지 마시고 소통을 하는데, 설사 좀 저부터 이거는 제가 제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지면은 사실은 실망하지 말고 계속 사람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하고 또 우리 애터미를 한번 써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어떤 사람 강매도 하고 뭐 이런 여러 방법을 쓰면서 지금 우리 에이스 센터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결코 우리 애터미 사업이 어렵지 않고 소통이 안 되지 않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느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현 사장님은 초보 사업자이신데 꼭 주제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의 연륜과 함께 이렇게 느껴지셔서 그런지 몰라도 네, 너무 사업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액션 5로 넘어가겠는데요. 저 할 말 있어요. 아, 네네. 아, 네. 꼭 해야 될 말이 그래가지고, 아, 소통이라는 오늘 주제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 주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공의 8단계 A스텝 중에
상담이라고 있잖아요. 일곱 번째. 그게 사실은 상담이라고 붙이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계속 설명을 하면서. 왜냐면 상담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보는 게 상담이잖아요. 카운셀링이잖아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는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막 서로 나누는 일. 그게 바로 상담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딱 임진구 사장님 말씀 듣고는 아, 일곱 번째가 사실은 상담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고 소통이라고 붙여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상담이라고 생각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얘기 꼭할게 있거나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거나 이럴 때만 스폰서한테 얘기하는 게 상담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병국장님이 7번을 제일 잘해요. 제일 잘했어요, 지금까지. 왜냐면, 아직까지도, 어제도 통화했거든요. 매일 통화해요, 저랑. 매일 전화가 와요. 근데, 거의 한 2년, 아, 2년이 뭐야? 거의 3년? 병국장님이 한국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매일 통화하면서, 초기에는 거의 2시간 동안 매일 전화를 했어요, 병국장님이. 그러면서 오늘 내가 누구누구누구를 만났고,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들었고,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 잘했죠? 저 잘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초기 사업이니까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아, 이 부분은 잘하셨고, 이 부분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알면. 근데 초기 사업자가 자기 판단으로, 아, 이 부분은 내가 잘했으니까 말할 필요 없고, 이 부분이 조금 수정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 얘기해야지. 그러면 진짜 못 고쳐요, 그거를. 빨리빨리. 근데 병국장님은 늘 그걸 통으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세세하게 빨리 잡아줄 수 있어가지고, 빠르게 리더 역할을 할수 있게 그 능력이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또 생각해보면요. 파트너들이, 웹터미는 거꾸로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계급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아, 파트너가 상전이죠. 웹터미에서는 파트너가 상전이잖아요. 근데, 파트너분이, 뭐, 나한테 얘기하기를 바라면 안 되죠. 스폰서가 가가지고 우리 상전님한테 가서 네, 상전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네네 하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아직 파트너분은 뭘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스폰서님께서 먼저 상전님께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서비스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액션 파이브 하잖아요. 액션 파이브를 좀 어제 그 박동철 크라운 마스터님 강의 들었는데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죠. 박동철 임페리얼 마스터가 그러는데 소그룹 미팅이 진짜 중요하다. 세미나나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소그룹 미팅을 꼭 해야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또 토닥여 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소그룹 미팅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그룹 미팅에서 주로 우리가 액션 파이브를 하잖아요. 보통 액션 파이브를 할때 5명에서 6명일 때 제일 좋거든요. 그때 우리가 좀 초보 소비자분들을 초대해서 미팅을 이렇게 소그룹 미팅을 만들어서 제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업 설명 뭐 사업 비전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손 들고 말할 분이 없어요. 내가 먼저 제품에 대해서 좋은 것 얘기하고 혹시 뭐 오늘 아침에 어떤 거 쓰시면서 좋았던 것 같으세요? 이렇게 좀 애둘러가면서 우리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그 주제에 맞게 이끌어내야 돼요. 사장님은 애터미 사업은 어떤 것 같아요? 이러면은 애터미 사업 좋지, 연금성 소득되고 이게 이제 애터미 우리 STP 비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끌어내시는 또 소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전님들 잘 모십시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혜진 국장님 감사합니다. A스텝 중에 일곱 번째 상담을 소통으로 바꾸고 싶다. 정말 100% 동의합니다. 너무 맞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액션 파이브로 넘어가서 먼저 제품 외형 우리 이제 자기가 써보신 거 좋은 거 있거나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제품 외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오정희입니다. 예, 저는 제가 그러나 제가 쓴 거는 아닌데 우리 지금 소비자들한테 락티온 꿀잠을 이렇게 두 개씩 나눠주고서 지금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떠냐고 다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분은 이제 계속 잠이 안 오면 바로 그걸 먹으면 바로 이렇게 수면제처럼 그렇게 바로 이렇게 잠이 오거나 이렇진 않은가 봐요. 근데 이제 며칠 한 분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드셨는데 자기가 수면제를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먹은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맨 처음엔 잠이 안 와가지고 애썼대요. 처음에 그거 먹으면 바로 잠이 오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오랫동안 수면제를 먹다가 그거를 딱 끊고 락티온을 먹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아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랫동안 수면제를 먹다가 바로 이거 먹었다고 확 바뀌어지진 않으니까 차츰차츰 해서 줄여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한번 조금씩 그 양을 하나 먹었다면 반으로다가 먹으면서 같이 먹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는 자기가 그거 락티움을 두 알 먹고 잤는데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푹 잘 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를 계속 드시던 분이 갑자기 수면제를 끊고 락티움 먹으면 이게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던 거를 반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줄여가는 거 그러면서 완전히 수면제를 끊고 락티움으로 다 바꿔가는 거 이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두 분 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오래도록 수면제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밤에 잠이 잘 오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요즘에 저기 그냥 잠이 또 이렇게 처음으로 다 잠이 그냥 안 오고 이렇게 하시는 불면증이 생긴 이런 가볍게 생긴 분들은 락티엄만 드셔도 잠을 푹 자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수면제 드시는 분은 수면제를 팍 끊지 말고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먹는 과정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정희 사장님. 네, 우리 락티움은 약이 아니고 수면제가 아니고 건강식품이라는 거 소비자들한테 전달하시면서 꾸준히 먹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제품명 말씀하실 분요. 네,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카톡방에 제 그 저 사진도 하나 올렸는데 제가 소개할 그 제품은 데일리 마스크팩입니다. 네. 여기 스킨 부스터도 같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예, 흰색, 보라색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고요. 데일리 마스크팩 좋습니다. 예, 저 애호가인데요. 저녁에 잘 때 이렇게 한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만지면 촉촉합니다. 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세수하게 되면 아주 그냥 상쾌합니다. 예.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한 장에 980원. 10장 해야 9,800원입니다. 예. 하루에 그 980원 투자하셔가지고요. 얼굴이 뽀송뽀송해집니다. 한번 써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스킨 부스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이 흡수율을 더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저의 사랑하는 아이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데일리 마스크팩은 저희 신랑도 애용자입니다. 저는 데일리 마스크팩 잘 안 쓰는데 떨어지면 그거 안 사다 놓는다고 한 번씩 말하더라고요. 예, 남자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품 애용 또 말씀해 주시고요. 제품 애용과 함께 책과 VOD 미팅과 세미나까지 같이 섞어서 하시겠습니다. 네, 배운지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배운주입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쓰고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울트라 리치 바디 크림이요. 근데 제가 동생이랑 같이 있을 때 동생이 보면은 그 양발 신고서 양발이 뱅글뱅글 돌아가더라고. 지금 오늘 사입어고 있는 저희 스폰서.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이렇게 가을철에 이제 건조해지면서 겨울로 가면서 제 몸이 굉장히 이렇게 종아리 쪽이 건조해져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냥 그 바디 로션만 발랐을 때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동생도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걸 바르고 나니까 좀 진정이 되면서 계속 바르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이렇게 딱지 입듯이 있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꼭 이렇게 아토피 피부처럼
굉장히 간지러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손으로 굽고 있었거든요. 그게 근데 진짜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품 건조할 때 이거 뭐 손에도 발라도 되고 다리나 정말이 온몸에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은주 사장님. 울트라 비치 바디크림은 정말 저희 둘째 아들이 아토피가 심한데 정말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그 리치 바디크림 쓰기 전에는 다른 제품, 이제 다른 회사 제품들 여기저기 좋다는 거 다 써봤지만 그렇게 좋은 느낌을 못 받았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둘째도 인정할 만큼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다음 분 제품 애용이나 책과 VOD 미팅과 세미나 같이 말씀해 주실 분. 민지은입니다. 네. 저는 책과 VOD 중에 박은택 물 마스터님이 이번에 원데이 세미나 강의하셨잖아요. 성공의 길. 거기서 한 부분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사업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남들한테 거절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힘들다 어렵다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절을 받으면 자꾸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부족한 이유는 보고 들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전직 목사님이셔서 그런지 그게 믿음으로 이제 믿음 생활하고 또 이렇게 연관돼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들음이 적다 보니까 확신이 부족하고 또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절들을 받을 때 자꾸 마음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보고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처음부터 막 믿음이 막 충만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저는 보고 들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터미도 시스템이 자꾸 참여해라 참여해라 하는 이유가 보고 들으라고 계속 듣고 들으라고 다 알아도 들으라고 하는 게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이고 그랬을 때 그게 확신이 되면서 이제 나가서 현장에 가면은 다 지뢰밭이라고 하잖아요. 다 거절을 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그러면은 거절을 받을 때 그게 막 마냥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 기회다. 이거는 기회다. 이만큼 사람들이 다 모르니까 나한테 거절을 하는 거다 하면서 오히려 기회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디딤돌로 더 나아가는 대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거절을 많이 받게 된다면 힘들고 내가 마음이 작고 힘들고 어렵다 하면은 난 확신이 부족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VOD나 뭐 애터미 시스템에 더욱더 참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사장님. 정말 제가 아는 사업자 중에 정말 확신 있게 사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김지은 사장님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저요? 말씀하실 분? 네. 안 보여요? 아, 예, 윤영자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저 이브니 케어 4종 세트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왔는데요. 저는 그 이브니 케어 4종을 꾸준히 제가 썼어요. 그리고 딥클렌저를 쓰면서 스킨 부스터 있죠? 그거를 이제 저녁마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투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같이 주은 사장님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진짜 주은 사장 굉장히 대담하고 진짜 내가 많이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저는 가게를 쏙 못 들어가는데 아주 담대하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가게에 이제 일요일날은 수요일날하고 목요일 수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이 그 알바색이 나오는데 저기 스킨 이브니 케어 4종 세트를 하나 주문하더라고요. 내가 설명 열심히 같이 했죠. 주 사장님 같이 했는데 그걸 한번 써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트를 이제 샀어요. 근데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거 하나 그 네 가지를 다 써봤는데 원래 저기 그 사람이 뉴스킨 화장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더 추가로 하나 더 주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느낌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거 마스크 있죠? 팩. 그러니까
굉장히 그 뉴스킨 화장품 쓸 때 마스크를 팩을 쓸 때보다 너무 좋았다 하면서 하나 더 세트 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주문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 금방 쓸 것 같아서 남편하고 같이 쓴다 그러면서 하나 더 주문하고 머리 염색약도 하나 더 주문하더라고. 머리 염색약도 내가 열심히 설명했죠. 진사님과 같이 하나 더 주문하고 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또 우리 가게에 가끔가다 한 번씩 오셔요. 유황보살을 5시간씩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애터미 얘기를 막 했는데 그분은 가입을 했는데 저기 티슈 종류만 쓰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사업 설명도 좀 해봤죠. 근데 지금은 조금 관심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서연 마케팅 그거 플랫 그거를 보내줬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관심 있다 해서 지금 제가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브닝 케어 제품 정말 하나에 한 개에 네 개에 32,000원이지만 한 개에 8,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8,000원 하면은 정말 저렴한 제품 같은데 정말 8,000원의 값어치가 아닌 게 우리 이브닝 케어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누구한테 권하든 정말 거의 100%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우리 이브닝 케어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제품 회원과 책과 VOD 미팅과 세미나 말씀하실 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석지영 사장님. 네. 석지영 사장님.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 소리가 작은데 저기 임진구 사장님. 네, 자리로 가서 네. 이렇게 하면 돼. 네. 저는 어제 여기 사무실에 소비자 한 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초대했었는데 그분은 가입은 일단 해놓고 원래도 평소에 건강에 워낙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고.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피부과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보다도 훨씬 이 건강에 관한 정보도 많으시고 건강에 관해서도 피부에 관해서도 정보가 되게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 같이 보라고 저희 임진구 사장님께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공의 8단계에 관한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성함은 제가 모르겠는데 애터미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기 전에 나한테 팔아라. 내가 안 쓰는 걸 어떻게 전하냐.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항상 사람들 만나서 이 애터미 제품들을 전하면 이게 약간 제안을 뒀던 것 같아요. 나도 이걸 다 바꾸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나도 내가 써봤던 것만 나한테 전하는 거야. 써보고 좋았던 것만 뭐 추천하는 거지 했는데 내가 필요한 게 그 사람한테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데 나한테는 필요 없는 것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써보지 않았다고 해서 추천하지 못하면 저 못 파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경옥 사장님 안 계신데 저 그 이너콜라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주경옥 사장님 되게 막 열정적으로 그 이너콜라겐 이야기 하시는 거. 근데 어제 이제 그 소비자한테 제가 그러면 되게 딴 것도 다 드시고 계신데 터미에서 그러면 뭐부터 한번 써보고 싶으시냐 물었더니 딱 이너 콜라겐이랑 터마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분이 훨씬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본인은 안 먹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팔려고 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한테 이너 콜라겐이랑 비오틴을 팔았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거 두 개 같이 먹으면 더 좋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사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똑같이 그 소비자한테 이야기했어요. 아 근데 이거 이너 콜라겐 비오틴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대요. 이게 택배 기사 역할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 이미 알고 있다고. 그거 비오틴이랑 또 딴 것도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같이 먹으면 더 좋다고 저한테 오히려 더 파는 거예요. 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진 사장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거절 당했을 때 뭐 이렇게 더 이상 상처받는 게 없는 걸 보니 아 나한테는 아직 이제 확신이 확실하게 있구나.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몰라서 이거를 거절하는 거니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 안에 확신은 있는데 정보가 부족하구나. 어제 너무 처절하게 느끼고 아 이제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애터미를 그전에
항상 영상들 많이 보면 잘 몰라도 팔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진짜 제가 입만 가지고 갔던 것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똑똑한 소비자를 만나버리면, 그러니까 물론 만약 그분이 나의 파트너가 되어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를 만났을 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공부해야겠다 그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석재영 사장님. 네, 정말 열정적으로 소비자 만나시고 또한 제품도 판매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제품을 써보지 않고서는 진정성이 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써보고 내가 체험해서 정말 소비자한테 말하면 나의 제품을 써봤던 그 마음까지도 전달하는 거니까 정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리라 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제품 전달과 사업 설명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 네. 네, 저는 어제 태연 사장님이랑 조진희 사장님이랑 같이 소비자를 만나러 갔는데 사실 제품을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제품이 그냥 사다 놓은 게 아니고 이제 로드를 하다가 주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크네 클리어 세트랑 여러 가지를 주문하셨는데 너무 좋았죠, 주문을 받아서. 근데 연락이 두절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그냥 붕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그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소개를 해서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들고 간 거죠. 근데 이 아크네 클리어 이 세트도 사실은 다른 이제 소비자가 그 따님이 피부에 트러블로 되게 고민이 많으시다 해서 그거를 그럼 이거를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또 취소가 된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그냥 들고 가자 오늘 만날 소비자한테. 그래서 그냥 들고 간 거예요. 근데 들고 갔는데 그곳에 이제 교회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그냥 아크네 클리어 그냥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대요. 근데 본인 딸이 굉장히 피부가 예민하다고 뭐 민감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저랑 태연 사장이랑 피부가 예민한 민감성 피부에서 트러블도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크네 클리어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이제 보여드렸죠. 그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특히 스팟아웃 솔루션의 그 사용법을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아 그렇구나, 이거를 그럼 쓰게 하면 되겠구나 하시면서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이거 두고 가시라는 거예요. 두고 가라고 하면서 이거 내가 사겠다고 하면서 그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견물생심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그냥 그날 하루 아이템 하나 정해가지고 들고 가면은 못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팔리면 팔린 대로 좋은 거고. 그래서 아까 석재영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 제품에 대해서 들고 갈 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저기 이명재 사장님이랑 주일에 제가 같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명재 사장님이 아시는 소비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감투가 많으신 분이에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 굉장히 명예직을 굉장히 많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30년 이상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뭐 연금으로 그분 말씀으로는 700 정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수도 하고 뭐 가르치는 것도 하고 계속 배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포스를 보니까 진짜 보통은 아니신 분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회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명재 사장님이 대단한 게 또 애터미 얘기를 쫙 막 하시는 거예요.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막 이거는 무한 단계여가지고 이제 연결돼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트워크 좋은 거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애터미는 정말 훌륭한 회사다 또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인도 많이 써봤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제가 그러면 회장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우리 임 사장님 밑으로 오시라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는 뭐 그러면 군대 조직에 대해서도 잘 아시더라고요. 끊어졌네. 전화 안 나봐요. 네, 죄송해요. 제가 배터리가 다 나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우리 군대 조직이랑 똑같다. 애터미 G급 체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은 저는 그 계급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쫄병은 아니고 한 분대장 이 정도. 그러니까는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그러면은 여기 임 사장님은 계급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제 미친이니까 쫄병이시겠죠. 그러니까는 아유 말 들어보니까는 분대장이야 한 중대장은 된 것 같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사단장님이신 우리 회장님이 얼른 제 밑으로 들어오세요 막 그랬죠.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아유 다음에 꼭 가입해야겠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사회에서는 우리 회장님보다는 좀 계급이 떨어지지만 제가 애터미에서는 제가 사단장급이거든요 이러니까는 막 웃으시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애터미는 역시 자신감이고 당당합니다. 어차피 누가 오든 대통령이 와도 애터미 저보다 잘 알까요?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아는 척도 해야 되고 당당해 막 떨리더라도 속이 떨리더라도 막 당당한 척 해야 되고 어차피 나보다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 친구 보통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 다음에는 내가 가입할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찾아뵙고 또 가입 안 하시면 남아 이런 중청금을 얘기하면서 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서 정용숙 사장님인가요? 열심히 정말 웃고 계시는데 김지은 사장님은 정말 임페리얼이십니다. 이미 임페리얼이십니다. 네, 임페리얼 그 같은 마인드로 네 사업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사업 설명이나 제품 전달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완 사장님이 아까 그 어제 박동철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님 강의를 같이 듣고 3%에서 5%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저랑 같이 그걸 보고 3%에서 5% 얘기를 듣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랑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친구들이랑 미팅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말레이시아 뿐 아니라 뿐만 아니라 애터미를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 초기에 애터미를 사업하겠다고 해놓고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 싫어한다. 대부분 뭐 네트워크를 싫어한다. 대부분 뭐 나이가 있어서 화장을 안 한다.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에 화장품을 안 바른다. 대부분 건강식품을 안 먹는다. 대부분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대부분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애터미 화장품을 쓸 사람, 애터미 건강식품을 먹을 사람 몇 분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몇 분에 대해서 또 소개가 나오는 거고 또 소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늘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a few people, we need a few people이라고 얘기를 많이 강조해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 애터미를 장사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장사로 생각하면은 소비자들한테 만나는 소비자마다 최대한 다 팔고 많이 팔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장사가 아니고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좋아하고 그래서 애터미 걸로 바꾸기 쉽고 화장품에 관심이 있어서 또는 저렴한 화장품을 쓰고 있어서 애터미로 바꾸기 쉬운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3에서 5%의 사람을 찾아낸다 생각하고 사업을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95그 박동철 임페리얼님 말씀으로는 95%의 사람들이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내가 만나는 95%의 사람은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다. 3에서 5%를 찾아내는 사업이다. 근데 왜 95% 나한테 필요 없는 95%의 사람 말을 듣고 내 꿈을 포기하고 내 꿈을 무너뜨리고 뭐 기분을 다운시키고 왜 그러냐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말에 100% 동의를 하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3%에서 5%의 나에게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100명 만나서 95명이 초기에는 100명이 다 거절하죠. 네, 거절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애터미는 거절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명 다 거절하지만 그중에서 3명에서 5명만 애터미 제품을 쓰게 만들고 좋아하게 만들면 그거는 100%의 성공을 이룩한 거니까 그거를 늘 염두해 주시고 거절을 받더라도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물론 또 가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내 속으로 그 사람 말에 상처받거나 아니면 내 꿈을 포기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오늘 나한테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95%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소거 되어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정말 적은 사람, 3%에서 5%의 사람을 찾으러 우리가 미팅을 또 나가봐야 되겠지요. 네, 오늘 혹시 마지막으로 좀 소원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스피치 안 하셔서. 네,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혹시 공지사항 있습니까?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8시에 제가 RCC 공유할게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네. 이번 주 금요일은 석세스 세미나 있는 날인 거 다들 아시죠? 네. 초대하실 분들 초대하시고 꼭 인생 시나리오 꼭 작성하셔야 돼요. 꼭.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센터 사원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센터 사원 준비. 야. 야. 센터 사원 시작. 오늘 아자 아자